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검찰청 국감이 열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지부진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따끔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른 검찰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 취임 이후 성적표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는 따끔했습니다. 검찰의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문무일의 참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있는데 대검찰총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심을 버리지 말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 이후 통계에 의하면 환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환수 못한 누적액이 26조 원이라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2조 원이 넘습니다. 26조 원만 다 걷어들여도 1년 대한민국 예산의 5% 정도가 충족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개혁의 과제 중에서 다른 사안들보다도 이런 국익과 국민의 이익과 좀 연결되고 검찰만 할수 있고 검찰의 가장 그 특수 전문성 있는 분야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 나가 있는 재산은 추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모아 있는 흩어져 있는 정보를 좀 종합해 가지고 컨택 포인트 하나로 집중해서 접촉을 하는 걸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사 몰수 제도나 독립 몰수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에게 관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재벌 봐주기 판결이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전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의 판결이 미흡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과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과 재벌에 관한 양형이 큰 편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앞으로 수사하면서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뿐만 아니고 양형 자료도 충분히 수집을 해서 법원에서 양형을 할때 참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 검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에 물꼬를 트는 듯했던 취임 초반의 포부와 비교하면 지금 검찰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렇다 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제쯤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지, 국민들이 보내는 차가운 냉소와 뜨거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껴봐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